네. 자, 우리 또 탁프로님 기다리셨던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탁프로님 또 내일 그리고 목요일 이렇게 저와 함께 뵐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화목이시죠, 화목. 그렇죠. 네. 우리 솔프로님이 월수입니다, 제가. 네. 그리고 이제 국민여보 금요일. 국민여보. 네, 우리 60억 분의 1 사나이. 네, 60억의 사나이 우리 강 작가님 강프로는 금요일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아, 오늘 증시 마감 상황은요,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제가 보니까 뭐 크게 뭐 많이 빠지진 않았군요. 약간 빠지긴 빠졌는데. 예, 뭐 아시아 증시 중에서는 그래도 오늘 국내 증시가 굉장히 강한 편에 속했습니다. 아. 뭐 지금 주말쯤에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 우려가 있었고요. 미국 선물 지수가 오전 중에 상당히 좀 좋지 않았죠. 네. 나스닥 100 선물 같은 경우는 -1% 정도까지 예, 선물 지수가 빠졌던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소폭 낙폭이 좀 줄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가 2685포인트로 개파락 출발을 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현물 매도를 같이 동반으로 했지만 선물을 아침 낮을 뭐 양매수로 낙폭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9시 25분경에는 코스피가 플러스 전환을 잠깐 하기도 했는데요. 9시 30분경에 이제 기관이 선물 순매도로 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규모로 확대하면서 지수를 방어했고요. 10시 한 40분경 정도 돼서 코스피는 2700포인트를 터치를 일단 한 번 더 했습니다. 오전장으로 본다면 업종별로는 뭐 거리두기 해제를 맞아서 음식료나 유통, 그다음에 화장품, 의류 이렇게 예, 국내 소비 리오프닝 관련된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의약품이나 의료정밀 기기 등 코로나 수혜주는 약세를 보였고 여전히 이제 금리 상승에 따라서 인터넷이나 게임, 뭐 디지털 컨텐츠 등 고밸류 업종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 업종 수급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결국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엔터나 2차전지, 게임주가 하락세를 보였고 화장품이나 유통 등 리오프닝 일부 관련주가 강세 보였는데 코로나 국면에서 주가가 꽤 올랐던 종목들이 자금 이탈을 하면서 이 자금이 일부 리오프닝으로 업종 로테이션이 좀 일어난 것 같고요. 11시경에는 중국이 이제 1분기 GDP라든지 3월 실물 지표 관련된 발표가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발표였습니다. GDP하고 생산, 투자는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기타는 부진했는데 특히 1분기 GDP가 4.8% 나오면서 예상 4.2%를 상회했고 3월 산업 생산도 예상 4%에서 5% 발표가 나왔습니다. 다만 소매 판매가 3월 달에는 예상이 -3%였는데 -3.5%로 조금 부진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산업 생산 호조가 기여를 많이 했고요. 락다운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한 3월 달 지표는 1, 2월 대비 둔화가 되긴 했지만 투자와 생산은 예상보다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이후에 최고로 역성장을 보였다는 점도 조금은 부정적인 요인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3월 경제지표 발표를 하면서 중국 시장 현지 11시 기준에 오전에 급등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심천과 심천 창업판 쪽이 -1.5% 정도 하락세를 보이다가 보합권까지 중국 시장에 이제 상승세를 보였고요. 여기다가 리오 부총리가 다시 물류와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 다시 등장을 했는데요. 예, 지금 전국 물류 창통과 산업 공급망 안정이라는 온라인 회의에 참석해서 물류 이동 시 48시간 내에 PCR 결과를 전국에 통용을 하고 검사 결과 대기 이유로 이동 제한을 금지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동을 바로 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공급망 화이트리스트 기업, 자동차나 반도체, 가전, 뭐 농업 물자, 음식료, 제약 여기를 지원하기 위한 3천억 위안대의 재대출을 결정해라. 그러니까 총 1조 위안대 레버리지를 목표로 하는 거죠. 유동성 공급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화물차 운송량 지수가 중국 쪽에서 이제 4월 달에 상당히 뭐 급락세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방역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인 경제 물류 관련된 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뭐 최우선시 되는 어떤 정책을 오늘 발표했다는 점에서 중국도 좀 안정을 찾았고요. 전체적으로 오후 들면서 뭐 2690포인트까지 조정받던 코스피가 반도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하단을 지지했고요. 아시아 여타 증시 대비 한국 증시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양호했는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후에 삼성전자 뭐 사장이 일단 해외 쪽에 가서 주요 파운드리 업체 관련된 미팅이 예정돼 있다라는 뉴스가 또 나오면서 반도체가 그래도 오늘 안 빠지고 좀 버텨주는 하루가 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좀 버텨줬던 오늘 우리 시장 특히 이제 테마별로 혹은 뭐 섹터별로 보면 좀 다른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뭐 오늘 사실은 뭐 급등 종목도 굉장히 많았던 반면 또 빠지는 섹터는 또 힘없이 빠졌는데요. 우선 뭐 사료나 육계, 수산 이쪽이 굉장히 강했고요. 음식료 업종도 강했고 뭐 자동차 대표주라든지 화장품, 뭐 백화점, 편의점 이쪽이 강했고 약세는 뭐 역시 음반, 음원, 뭐 엔터 관련된 그리고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여행이나 뭐 조선, NFT 관련 쪽이 좀 약했는데 우선 육계나 사료를 보면은 국제 식량 가격 급등에 따른 뭐 사료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곡물가 상승 때문에 닭가슴살 제품 가격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파우치 닭가슴살 제품을 생산하는 하림이나 CJ제일제당이 최근에 가격 조정을 하면서 상향을 하고 이제 가격 전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림 같은 경우는 이달 초에 관련 제품을 최대 17%까지 가격을 올렸다고 하고요. CJ제일제당도 더 건강한 브랜드의 파우치 닭가슴살 제품 가격을 평균 10% 이상 인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곡물가 상승에 대한 가격 전가를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반응을 했고 2분기 수입산 식용 곡물 가격이 전분기 대비 10.4%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료용 곡물은 13% 이상 급등세니까 가격 증가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마니커나 마니커 FNG, 하림, 뭐 푸드나무, 그다음에 사료 업종 중에서도 굉장히 뭐 많이 올랐고요. 특히 이제 돼지고기 소매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이제 또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이게 보입니다. 이게 돼지고기 이제 삼겹살 소매 가격 장기 동향인데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지금 평년의 어떤 평균치 가격 수준입니다. 월별로 평균치를 쭉 나타내는 건데 이 녹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2021년 가격이니까 평년보다 높긴 했습니다만 지금 재료에 있는 파란색 지금 이제 3월 중순까지 나와 있는 재료의 2022년 가격을 본다면 계속적으로 지금 돼지고기 소매 가격도 특히 이제 삼겹살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죠. 그러니까 고기도 굉장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대한제당 같은 그 설탕 관련된 주식이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설탕 가격 상승 요인이 또 발표가 됐는데 최근에 이제 유가 급등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고에탄올 휘발유 판매를 여름에 일부 허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탕수수를 에탄올 생산에 투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면서 설탕 가격 상승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 설탕 가격도 어떻게 나와있는지 지금 차트를 갖고 왔는데 네. 굉장히 설탕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브라질의 현재 설탕 재고가 역사적 평균치 이하인 35% 언더로 지금 상당히 그 브라질의 설탕 재고도 낮아서 일단 설탕 관련된 부분들도 오늘 뭐 대한제당 같은 종목들이 네.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예를 들어 사료나 뭐 비료 이쪽으로 이제 계속 좀 배팅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예를 들면 육계나 이런 것들도 오른다고 가정은 이제 당연히 이제 하고 있고 오르고 있고 실제로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료나 뭐 이런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육계는 사실 그렇게 좀 뭐 많이 남기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료나 비료 사료 가격 같은 게 곡물 가격이 어느 정도 고점 찍고 약간 내려갈 거라는 기대에 베팅을 이렇게 많이 세게 하는 겁니까? 그렇다기보다 네. 오늘 이제 상한가 종목 중에 보면은 닭고기주랑 제가 대한제당 상한가 가는 거는 제가 차트 보면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원래 이게 상한가 가는 이유에게 그 주식이 아니고 굉장히 무거운 주식인데 네, 네.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들이 계속 한 바퀴씩 돌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 섹터 자체에서 사실 뭐 채팅창 질문 나왔지만 뭐 사료주가 정말 인플레이션 때문에 정말 실적 붙어줄 거냐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거기에 이제 있는 카테고리들 별로 지금 매매가 빠르게 굉장히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지금 테마는 테마로 접근을 하셔야지 뭐 다른 이슈로 테마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세를 펀더멘탈이나 실적으로 접근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군요. 나 혼자서만 장기로 물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생기기 때문에 특정인을 거론한 건 아니지만 네네네.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한가 종목들은 그 인플레이션을 키워드로 한 테마주의 순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적으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철강 쪽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뭐 강관 업체들, 그다음에 지난번 우리가 이제 뭐 봉영강 업체들이 이제 키워드였다고 하면 이번 주 주초에는 이제 다시 이제 식료품 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오늘 이제 닭고기 가격 인상을 이제 재료로 이제 진행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매매하신다고 하면은 순환매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거다는 게 생각이고 뭐 이거를 너무 펀더멘탈하게 접근하시면 네. 지나고 보면은 좀 나 혼자 외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네. 좀 구분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원래 사료값 같은 게 이제 올라갈 때 닭고기 값도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은 오른 상태에서 원재료 값이라고 할 수 있는 사료 값이 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이익이 많이 남는다. 요게 이제 보통 뭐 닭고기 육계 주를 이제 사는 사람들의 아이디어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계산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이쪽 테마에 몰릴 때 그냥 훅 수급 쏠리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테마는 뭐 박 부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테마는 또 테마주들의 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을 보고 들어오는 자금들과 테마 관점에서 매매로 들어오는 자금들은 수급의 성격 자체가 좀 다르고 각자가 좋게 보는 그 매매 포인트도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이 어떤 성격인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점검은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이 업종이나 종목들이 이제 일부 이제 보시는 분들은 많이 올랐는데 왜 이렇게 자꾸 말을 하면서 이제 추천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게 절대 이 시간을 통해서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올랐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걸 되게 잘 활용하셔야 되는 게 저는 이게 그 박 부장님께서 매번 이런 시세 강한 종목들을 쭉 소팅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장이 이제 약세장이 오래 지속이 되면 네? 상대적으로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보다는 단기로 매매를 할 수 있는 테마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게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대선 테마 같은 이유도 보면 장이 빠지는 날 오히려 이제 다 안 좋으니까 아예 펀더멘탈이 없는 그 대선 테마 같은 쪽 수급이 쏠리면서 네. 굉장히 큰 시세 변화들을 이끌어내는 경향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이제 뭐 매매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본인의 스킨을 활용하면 되겠지만 오히려 이제 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강세 종목들 보시다가 네. 아직까지는 테마주들이 계속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전히 시장은 지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시장의 온도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나중에 만약에 장이 이제 좀 색깔이 바뀌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뭐 박현상 사장님이나 박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당일 강세 종목들이 실적을 기반으로 하거나 혹은 업황을 기반으로 한 종목들이 오히려 당일 강세 종목 위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보통 이 장이 온도가 좀 바뀌어가는구나 장이 색깔이 바뀌어가는구나 뭐 네. 이런 좀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의 장은 여전히 박스권 하단을 지켜가면서 좁은 박스권에서 지수는 자신이 없고 테마 쪽으로 계속 수급이 순환매하는 뭐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에 봤던 장이 연속이다 네네네. 이런 정도 온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 섹터도 역시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다르십니까? 네, 뭐 역시 마찬가지고요. 시장에서 펀더멘탈리 주도 업종이 나서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리오프닝도 아까 말씀드렸던 엔터사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주가가 또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이라 하더라도 또 엔터는 빠지고 또 오늘 화장품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급 쏠림이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뭐 전면 해제되는 건 다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제 상해가 지금 20일 날 봉쇄 완화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침에 돌았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20일 봉쇄 대폭 완화 주장에 대해서 상하이시 당 한국은 아직까지는 공식 언급이 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그 관영 언론들도 보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나온 상해시의 20일에 봉쇄 완화 조치, 대규모 봉쇄 완화 조치에 대한 뉴스는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섹터가 오늘 강하긴 했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국내 소매 시장 대비 코로나 이전만큼 회복하지 못한 한두 개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2019년 10월에서 2020년 2월 대비 작년 2021년 10월에서 2022년 2월까지 보면 네. 소매 전체가 11.4%나 팬데믹 대비 상당히 많이 회복을 했는데요. 화장품은 오히려 마이너스 9.2% 오히려 역성장을 했습니다. 이 차트 하나 보여주시면 아주 극명하게 보이는데요. 이게 파란색으로 이제 기준점을 두고 파란색으로 오른쪽으로 간 것이 기준점을 두고 이제 성장한 카테고리입니다. 팬데믹 이전보다 지금 성장한 카테고리인데 지금 가장 길게 나타낸 게 가전제품이 가장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이 가구라든지 그다음에 오락, 취미, 경기용품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약품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차량 연료 이런 쪽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주가에 아니면 현재 그 업종의 뭐 카테고리별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점 대비 최근에 네. 이제 1년 대비 YY 성장률을 나타내는 건데 코로나 때 이제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일자는 2019년 10월에서 2020년 2월 기준으로 해서 2021년 10월에서 2022년 2월을 봤을 때 소매 판매에 대한 어떤 카테고리별 성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팬데믹 시절 기준으로 해서 지금 1년 지난 최근에 얼마 정도 그때보다 성장을 했느냐 보여주는 건데 가장 성장을 많이 한 게 가전 제품이라든지 매출액 뭐 그런 같은 것이죠.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 네. 뭐 그렇죠. 그래서 성장률을 이제 업종별 카테고리별로 이제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성장률을 보니까 전년비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게 가전 제품이었고 가구라든지 그다음에 오락 취미 쪽이었고요. 그다음에 네. 의약품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보면은 화장품이라든지 신발 가방은 오히려 코로나 사태 때보다 더 역성장으로 오히려 나왔거든요. 그만큼 지금 화장품 섹터가 만만치 않다고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중국 내 확산이라든지 봉쇄 그리고 중국의 소매 경기 부진 우려가 여전히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아직은 경계감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이 도표가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리포트에서 발췌한 건데 또 그 리포트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섹터들은 이미 이제 성장률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반영이 돼서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역성장을 했던 화장품 섹터는 만약에 좋아지면 좋아질 수 있는 룸이 남아있는 한두 개 남아있는 업종이 아니냐라는 역 논리로 이제 이야기를 또 하는 리포트 내용도 있습니다만 네. 그 부분은 좀 이제 저희가 정말 좋아지는지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마스크를 만약에 5월 달에 벗게 된다면 색조 쪽은 좀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화장품 주 중에서 지금 클리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의 네. 10% 가까운 뭐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색조 쪽이 강하니까요. 그리고 ODM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최근에 뭐 한국콜마도 연으로 인수하면서 분위기가 좋고요.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표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재밌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중국 쪽이 상당히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화장품 섹터들이 대부분 다 평균적으로 중국 수출이 약 5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 중요하죠. 그래서 최근에 봉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중국 쪽에 컨셉이 안 좋아지니까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도표를 보시면은 뭘 최근에 봐야 되냐면 일본하고 미국 쪽 관련된 수출 비중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대미국 대에서 화장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빠르게 눈에 보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보신다면은 수입액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화장품을 수입한 나라가 한국이 한 6위 정도 거래되는데요. 수입 비중이 5.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21년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한 화장품 중에 한국이 13.2%나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면서 3위까지 치오르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고가 프리미엄급을 많이 만들고 있는 그런 화장품을 만드는 국가이기 때문에 많이 제일 높고요. 한국이 이제 과거 대비해서 미국 화장품 수입액이라든지 수입 국가별 비중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미국과 일본을 합쳐서 화장품 수출 비중을 나타낸 표인데요. 최근 보시면 딱 눈에 띄게 2016년도 18년도 넘어가면서 바닥권 확인하고 빠르게 미국과 일본을 합친 수출 금액이 빠르게 급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과 일본을 합치면 한 20% 정도 된다고 해요. 물론 중국 포지션이 워낙 50%까지 크기 때문에 중국 쪽의 봉쇄나 소비가 좀 약해지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미국이나 일본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위안거리인데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이나 일본 시장은 굉장히 프리미엄 시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국 브랜드가 여기서 이제 과연 얼마나 먹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미국도 뭐 일본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SK땡 뭐 이런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로컬 브랜드도 너무너무 프리미엄급으로 잘 팔리고 있는데 일본 시장에서도 한국 브랜드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 브랜드가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결국은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진다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중저가 브랜드를 많이 샀고 한국 브랜드도 많이 샀지만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브랜드를 많이 쓰냐면은 최근에 이야기가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요. 라메르라든지 겔랑 뭐 이런 제품을 중국도 소비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그 제품을 쓴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제품을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은 네. 라메르나 겔랑은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쓰실 계획 뭐 없습니다. 뭐 네. 투자 때문에 쓰실 것 같아. 아 근데 이제 투자 때문에 저는 안 쓸 것 같고요. 네. 집사람이 그걸 이용을 하겠죠. 아. 예, 본인을 이용해서 확인해 봐라 뭐 이렇게 하겠지만. 예.
라메르라는 브랜드가 어디 뭐 프랑스겠네 이름 자체가. 그냥? 뭐 겔랑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뭐 완전 초 프리미엄급인데 이런 쪽에 관련된 중국의 화장품 소비 수준이 그까지 올라왔대요. 그래서 네. 중국 로컬은 그런 프리미엄급들이 워낙 포지션을 잘 하고 있고 또 로컬 브랜드가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 시장의 특징은 온라인 로컬 브랜드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브랜드가 중간에서 좀 애매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에 대한 우려가 좀 있지만 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OEM, ODM사가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보는 거고 실제 코스맥스나 콜마가 나쁘진 않거든요. 물론 원가율이 올라가서 영업이익단이 조금 훼손되는 부분들이 1분기에 나오겠지만은 네. 매출 단으로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이유가 있는 게요. 중국이 30년 만에 화장품 기본법이라는 걸 바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세한 로컬 브랜드가 이게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GMP 시설과 관련된 이런 굉장히 타이트한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로컬 브랜드가 자체적으로 못 만들게 만들어 버리니까 네. 대관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력, 인건 이런 부분들이 대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 로컬 브랜드를 결국 갈 수 있는 게 글로벌 OEM, ODM 1위 업체인 한국 콜마나 코스맥스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코스맥스는 한국 콜마가 어느 정도 상당히 견조하게 나오는 이유가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좋다라고 저희들이 보는데요. 밸류에이션 매력도 ODM사는 괜찮죠.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색조 쪽이 좀 강할 수 있고 ODM, OEM사로 조금은 집중을 하고 하반기부터 실제 정말 풀리면 브랜드사로 봐라. 뭐 이렇게 이제 리포트를 계속적으로 언급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히 좋아지면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뭐 개발도상국가 뭐 동남아 인도 쪽으로도 그렇고 K컬처에 대한 이슈 때문에 뭐 유럽도 미국도 일본도 상당히 많이 써지고 있다는 부분도 저희가 좀 위안거리로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 부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포인트 짚어주셨는데 그 사실 화장품의 지금 현재 섹터 주가는 중국에서 성장이 좀 멈췄다는 게 되게 완전히 반영돼 있는 주가거든요. 네. 새로운 지역으로 이제 어디가 올라올 거냐인데 미국 같은 경우가 아까 표에서도 보셨지만 시장 전체 시장이 한 40% 정도 성장하는 동안 한국의 수출 물량이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좀 의미 있게 올라와서 이제 전체적으로 화장품도 약간 바닥 주기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기준을 지금 이제 수출 쪽에서 확실히 미국이나 유럽 비중이 올라오는 데들의 매출 비중을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은 상대적으로 이 기초 화장품 라인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피부를 이렇게 좋게 해주는 기초 라인 쪽 업체들이 좀 강세가 많았었는데 상대적으로 서양의 화장품 시장은 색조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업체를 보실 때 수출 비중도 보시고 네. 그 제품들을 쭉 그 사업 보고서 보시면 유독 색조 쪽 OEM을 많이 한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 대표적으로 아까 뭐 클리오 같은 데도 말씀 주셨는데 네. 그래서 색조 비중이 얼마냐 북미 비중이 얼마냐 이런 걸 좀 기준을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클리오는 하나 조금 체크해 보시고 갈 게 좋은 게 이제 지난주부터 CB 있던 게 전환이 시작이 돼서 그 CB 전환 물량들 일부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시에 보시면은 이번에 전환된 CB가 몇십만 주인지 나오니까 거기 이제 그 대부분 기관 쪽 창구에서 잡힙니다. 그래서 네. 공시에 나온 수량이랑 기관 쪽 창구에 나오는 수량을 좀 합산해 보시면 아, 대략 뭐 며칠 정도면은 CB 수급이 끝나겠구나 체크가 가능하시니까 네. 그거 일정 참고하시면서 그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으로 갈 때도 우리 브랜드가 그대로 가나요?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어떤 뭐 브랜드 밑에 이렇게 뭐 OEM, ODM 형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갈 때 미국의 우리나라 브랜드가 이렇게 화장품이 있나 싶어갖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최근에 수출 금액이 많아진 것은 기존에는 OEM, ODM 상품들이 많이 갔어요. 네. 뭐 그쪽 브랜드를 많이 해주는 네네네. 것들을 많이 갔는데 최근에는 브랜드 수출이 훨씬 더 많아지고 우리나라 있다니까. 브랜드. 그게 이제 최근에 K-POP이나 K-Culture 네네네. 이슈 때문에 좀 선호를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뭐 그런 점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에 마스크를 많이 쓸 때는 기초 라인이 되게 잘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피부 관리하는 쪽에서 기초 라인을 가지고 트러블 케어를 많이 했거든요. 그 색조를 안 되더라도 기초 라인이 강한 쪽이 주가가 그래도 견조했고요. 지금처럼 이제 마스크를 벗어버리면 기초 라인보다는 이제 색조 쪽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리오프닝은 계속해서 지금 괜찮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결국 이제 지금 우리가 영업 제한이 없으면 뭘 하겠습니까? 가장 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주류잖아요. 주류. 아셔야죠. 예, 예. 그래서 1차 갈 걸 2차 가시고 뭐 그런 쪽이 많아서 주류 네. 쪽은 가격도 이미 인상을 했기 때문에 가격 증가가 많이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마케팅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지금 아마 수요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마케팅 비용이 조금 급격하게 많아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물량이 많아지니까 가격도 인상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근데 이 전체 주류 시장 중에 유흥 시장 비중이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이면은 30%였기 때문에 상당히 유흥 시장 비중이 낮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회복세가 되면은 상당히 이제 유흥 시장 비중이 올라올 건데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유흥 시장 비중이 70%였대요. 근데 이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30%까지 빠졌다가 네. 40%로 회복되고 있고 최근에 홈술 시장이 많이 발전해서 이것도 60%까지 굉장히 올라왔다고 해요. 홈술이요? 홈술. 집에서 이제 집에서 먹는 술. 거죠. 네, 홈술 네. 시장. 그러니까 이제 사서 집에서 먹는 건데 이런 게 많이 올라왔는데 결국 이게 유흥 시장 비중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주류 업체는 상당히 뭐 긍정적이다. 그리고 여름은 또 이제 거리두기 해제와 더불어서 이제 여름 시장이니까 맥주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팔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결국은 이제 예, 관련된 주류 시장이 가장 좀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이제 민감하지 않을까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공연 시장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CGV나 뭐 J컨텐트리 극장에서 팝콘도 먹고 이런 효과들이 이제 배가 되면서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쇼박스 같은 경우도 대규모 투자 소식이 또 알려졌죠. 뭐 그러면서 네.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식품 관련주는 지금 가격 인상이나 글로벌 매출 신장은 분명히 좋은데 1분기 매출단을 좀 따져보고 실적을 좀 따져본다면 CJ제일제당이나 농심, 뭐 대상, 그다음에 동원 F&B, SPC 3립 이 정도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10% 이상 성장하는 아주 실적이 좋은 주식으로 좀 이렇게 나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분기 이제 가장 뭐 지금 주가가 좀 더 다시 오르려면 아마 5, 6월 이제 미국의 곡물 작황인데 이게 작황이 안 좋아지면 원재료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러면 추가적인 가격 인상을 할 수 있느냐 여부가 추가적인 주가의 어떤 트리거가 돼야 되는 것 같고요. 리오프닝 효과인데 과연 수요가 우리가 지금 주가에 선반영하고 있는 만큼 수요 서프라이즈가 정말 나오느냐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많이 선반영이 돼 있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식료품 관련해서는 이런 음식료도 체크할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하시면서 주가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리오프닝이 좀 보니까 의류주도 좀 좋았던 것 같은데 네,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의류도 결국은 우리가 OEM, ODM사가 이제 1분기에 여러 가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요. 또 중국이 락다운 됐기 때문에 베트남이나 다른 쪽에 이제 또 공장을 갖고 있는 쪽으로 수요가 이제 조금 오더가 들어온다는 부분도 괜찮고요. 또 이제 그때 환율 효과도 있었죠. 원재료 샀던 시점과 지금 매출이라는 시점이 환율이 갭이 있으면서 그게 오히려 더 수출 쪽에서는 또 플러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논리였는데 아마 지금 매출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갭이라든지 이런 쪽도 오더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브랜드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 오더가 굉장히 견조하다. 아직까지 수요가 많고 그다음에 지금 의류 관련된 재고도 상당히 낮은 국면이어서 재고를 채우는 국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림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엔터주는 오늘 안 좋았습니다. 네. 뭐 결국 엔터주도 리오프닝 관련 주로서는 사실 같이 구가가 됐어야 되는 종목인데 네. 뭐 결국은 하나인 것 같아요. 뭐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 좀 나갔다는 거고요. 네. 최근에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 부분인데 사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PER이 한 45배, 50배 가까이도 추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 상태이고요. 후발 3사도 평균 40배 정도까지 주가가 최근에 반영됐고 오프라인 공연 재개에 따른 실적 고성장이라든지 NFT,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 관련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좀 반영됐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섹터 로테이션 따른 수급 영향이 절대적으로 오늘 조금 끼쳐지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 뭐 근데 어쨌든 뭐 1분기 비수기 이후에 이제 공연이 열리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엔터사가 좀 주가 빠지고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쳐다볼 수 있는 섹터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도 저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 저는 요즘에 그 이명웅 씨 관련된 뭐 주식 있으면 사고 싶더라고요. 와, 콘서트 뭐 이제 아마 시작하시나 봐요. 투어 콘서트. 네. 난리가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 엄마도 누구 이렇게 막 좋아하고 이런 게 별로 없으시다가 또 임영웅 와. 또 팬층이 또 이렇게 실버 세대들이 또 많으시잖아요. 이게 5월달에 또 항상 그 콘서트 시장의 대목이기 때문에. 와. 그렇기도 하고 최근에 그 사랑은 도망가인가요? 그 네, 노래도 네. 지금 드라마 OST로 나왔는데 그분이 트로트를 부르는 분이 아닌 것처럼 발라드라서 기가 막히게 부르셔가지고 그 노래가 엄청나게 지금 또 인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하여튼 뭐.
우리 하여튼 어머니 세대들 난리더라고요. 네. 자, 하여튼 엔터주는 올해 효도 한번 하십니까? 네? 올해 효도 한번 하십니까? 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티켓을 구할 수가 없구나. 구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대전 콘서트. 직접 누구 좀 있으시면 좀 저한테 하세요. 직접 부르시는 건 아니시겠죠? 제가요? 예. 아, 그럼 막심한 부려가 없게. 이명웅 대신 내가. 네. 나보다 이명웅 더 좋아. 천하의 부려자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아, 자동차 대표주는 오늘 뭐 괜찮다는 말씀 아까 해주셨던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아, 자동차 오늘 괜찮았습니다. 뭐 지난주에 3,600억 그 전기차 관련된 미국 투자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다소 이제 바닥권을 좀 탈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뜯어보면 결국 이제 지난주에도 언급드렸지만은 자동차 관련된 전기차 생산 라인 관련된 좀 집중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에, 특히 이제 지금 뭐 완성차 같은 경우는 뭐 기아가 좀 더 뭐 유리하게 좀 더 매력적이다 뭐 이슈들이 많이 있었지만 완성차도 좋고요. 또 만도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애플카 관련된 약간의 그 이슈가 좀 엮이면서 만도도 좀 괜찮았고 모비스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오늘 좋았는데 만약에 미국 쪽에 대규모 공장을 새롭게 만약에 신규 공장을 짓는다면은 결국은 현대위아가 이제 기계 설비를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 네. 때문에 위아도 오늘 좋았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좀 나온 특이한 그 리포트 자료가 하나 있어서 조금 제가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800볼트 시스템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된 리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저도 잘 몰랐던 내용인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카 메이커들이 800볼트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을 전기차 차세대 기술로 지목을 하는데요. 이게 800볼트 시스템의 도입분에 대해서 핵심 주제는 전동화 시스템의 볼티지 증가라든지 충전소 보급이나 그다음에 SIC 반도체 생태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기존의 400볼트 시스템 대비 같은 전류화에서 전달 가능한 에너지가 두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충전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인버터 등 전동화 부품의 부피도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실리콘 카바이드 그러니까 SIC라는 걸 있는데 이게 사용하게 되면 전체 파워트레인 효율을 5% 이상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이 800볼트 시스템이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게임 체인지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게 저희가 리포트 내용을 보면은 카 메이커 플랫폼 중에 현대차 EGMP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폭스바겐의 PPE 플랫폼이 유일하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하고 폭스바겐 두 군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이 전체적으로 절반도 줄이 부피도 줄이고 그다음에 차징 관련된 시간도 상당히 단축하는 어떤 기술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리포팅이 나왔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이걸 이제 수입해서 쓰는데 네. 향후에 이제 현대모비스가 이게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800볼트 시스템에 대해서 현대 모비스의 국산화가 이루어지는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800볼트짜리가 또 굉장히 효율이 아마 좋아지는 모양이군요. 네, 그러니까 빨라지고. 그렇죠. 차량 부피도 줄어드니까 상당히 무게도 줄어드니까요. 중요하고 또 이제 부피. 차징 시간도 뭐 절반으로 줄어드는 정도니까. 근데 네. 이 시스템이 어려우냐?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걸 갖고 있는 플랫폼이 현대차의 EGMP하고 폭스바겐 정도밖에 없다고 하니까요. 뭐 굉장히 좀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네. 에너지나 충전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의 성능 개선은 열이랑 관계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당연히 충전은 빠르게, 짧게, 많이 하면 좋은 건 다 아는데 이거를 어쨌든 뭔가 에너지를 단기간에 밀어넣다 보면 이제 발열이 생기는 게 항상 문제인데요. 네. 에너지에서 뭔가 충전 속도를 단축시킨다 아니면 고효율로 압축으로 밀어넣는다 네. 이거를 다 지금도 이론적으로 마음먹으면 할 수 있지만 실제 이제 현장에서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이제 밀어 넣었을 때 발생하는 열이 컨트롤이 안 되면 이게 결국 다 화재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그 박 부장님 정리해 준 자료 중에 SIC라는 이제 반도체 생태계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SIC라는 용어가 아마 앞으로 전기차 충전 쪽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많이 이제 접하게 되실 용어일 텐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던 소재보다 열을 더 잘 견디는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을 잘 견디고 좋은 소재인데 문제는 기존에 쓴 실리콘보다 비싼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만큼 수요가 늘어서 결국 단가가 떨어뜨리냐가 이제 핵심일 텐데 네. 어찌됐건 현대차가 됐건 어떤 에너지 밸류체인에서 결국 열을 발생하는 쪽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더 열에 잘 견디는 소재들은 대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뭐 관련 밸류체인들을 한 번씩 정리해 두시는 것도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 투자에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원전 쪽 짧게 좀 살펴볼까요? 네, 뭐 아시다시피 뭐 에너지 독립은 당연히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로테이션 테마이기 때문에요.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일부 서유럽 국가가 이제 탈원전 정책을 되돌리고 있고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뭐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 그 원자력 비중을 2050년까지 16%에서 25%로 확대하겠다 밝혔고, 지금 벨기에 같은 경우도 뭐 폐쇄하기로 했던 두 개의 원자로 수명을 연장하기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 쪽의 이슈가 다시 이제 뉴스화되면서 테마성으로 다시 올랐고요. 뭐 한신기계나 한전산업, BHI, 두산중공업들이 좋았는데, BHI는 현대엔지니어링과 약 한 267억 정도의 공급계약이죠. 발전설비 공급계약 체결도 공시가 되면서 네. 주목을 좀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자, 원전까지 오늘 섹터별로 테마별로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증시 마감 상황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또 ETF 소식도 한번 좀 들어봐야 되니까요. 우리 박근영 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